아까 저쪽 위쪽이 멋있었는데 그냥 지나쳤네요. 여기는 훌라라라는 곳인데 오젯대.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입니다. 저쪽 위쪽은 깔끔하고 집이 멋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진작 찍을 걸 그랬네요. 예, 프리? 예. 예, 투 프리? 지집 위에 다리아만 잘 키우고. 여기는 90리라네요. 그러니까 8, 9, 72, 7,200원 정도입니다. 예, 여기가 훌룰루 계곡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얘들은 정말 알뜰하게 돌 팔아먹고 삽니다. 돌 없으면 뭐 먹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런 거 보려고 카파도키아 온건 아닌데 애들이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은 맑고 좋습니다. 구름도 예쁘고요. 내려가는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아까 뛸동안 아주 많아가 올라오는데 거의 지쳐가지고 죽으려는 표정인데 정말 쉽지는 않은 길일 것 같습니다. 아, 계곡이 흐르고 기암 절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거친 자연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네요. 딸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하이. 흘랄라 has some special meaning? 흘랄라? It is 흘랄라 밸리. No. No? Just 그냥? Yes. No meaning? Yes, it's name. It's just a name. 조금 전에 이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흘랄라는 특별히 그냥 의미가 없고 그냥 고유명사랍니다. 계곡물인데 정리가 되어 있진 않네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저희 동네 안양예술공원은 이거보다 더 큰 개울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보러 온건 아닌데 나름대로의 관광지라고 데려왔더니 다닐 수밖에 없죠. 그냥 걷는 재미로 천천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치는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면 또 옛날에 무슨 교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정말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얘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데 끌고 오면 되게 좋아할 줄 아는 모양인데 아이고 이거 정말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바위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정통같이. 그리고 골짜기로는 물이 흐르고 예쁘지 않게 생긴 나무들이 삐죽하게 서 있는 그런 요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입니다. 훌랄라 밸리. 돌로 이어진 그런 골짜기. 우리나라 지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생긴 지형을 본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길게 길게 잘라진 모양이 주상절리와도 비슷한 모양인데 뭐 전혀 주상절리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렇게 개울에다가 방갈로 같은 걸 쳐놓고 여기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네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이렇진 않지만은 물가에서 음식을 팔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도 저런 식으로 물가에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장작 태우는 냄새도 나고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바위 모양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녹초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까와는 좀 다른 평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오솔길입니다. 하루의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기 내려오니까 좀 나무들도 위에보다는 곱게 뻗어 있고 험상궂은 느낌이 좀 덜 듭니다. 여기는 마치 요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앞이 가로막혀져 있어가지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역입니다. 여기 아래쪽이라서 그런지 나무들이 좀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위쪽은 좀 거칠고 험하게 생겼는데 기도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뭐 그냥 종교적인 심볼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계곡에 와서 앉아있네요. 아가들하고 밥 먹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점심 안 먹는데 얘들이 배고프다니까 먹여야 돼서 일단 왔습니다. 이런 계곡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우이동이나 뭐 이런 계곡에, 우이동은 말해 뭐합니까? 저희 동네인 안양유원지도 계곡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에다가 띄워놓고 장사한 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오케이. 자, 저 친구가 택시 기사입니다. 열심히 찍어주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가운데다가 형상을 띄워놓고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걷고 계곡물에 앉아있으니까 마음 편안하네요. 오늘 수수깡 여사는 다리가 아파서 그냥 쉰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으면은 이거 견디지도 못할 뻔했죠. Thank you. I'm happy. 주문을 했는데 똑같이 각자 시켰는데 똑같이 닭고기 케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찬이라서 그런지 저는 원래 점심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지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